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도 중학교 수학으로 해결됩니까? 예, 그래요. 오로지 중학교 방식으로만 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차분히야말로 여러분이 잘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원이 X축 위에 있죠? 예, X축 위에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요, A, 0. 반지름 길이가요, 1이요. 그리고 O라고 하는 좌표 평면에 원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선을 걷습니다. 예, 원과 접선, 예, 중학교 내용이잖아.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라는 것 또한 중학교 내용이잖아. 접선 양쪽 두개 있다는 거잘 아시죠? 예, 수직이잖아. 내가 P이고 내가 Q입니다. 자, 그 다음은 O를 지나면서 직선을 걷을 때 원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거 두 점의 중점이라 그랬나요? 예, 중점이. 현의 중점을 걷게 되면은 직각이라는 것 또한 중학교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얕은 미소를 지었죠. 그러면 나는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은 이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호, 곡선이 바로 나예요, 나. 내가 L이고 이 길이를 세타로 나타내라. 예,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은 이 중점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니 내가 뭐요? 예, 2세타요. 왜요? 원주각. 예, 원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원주각하고 중심각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었죠. 이 길이는 어떻게? 예,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이기 때문에 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구하면 되잖아. 자, 이 원의 지름이 얼마? A. 그럼 반지름 길이는요? 2분의 A. 그리고 요 중심과의 크기가 2세타가 되는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A세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너는 또 어떻게 할 거니? 예, 나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로 뭔지 확인되었죠? 예, 사인. 예, A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사인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몫으로 놓을게요. 자, 이제 보세요. 세타를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이 저 멀리 갔다는 거죠. 원이 저 멀리 가버리면요. O, P, 그리고 중심 연결 이 사각형을 잘 보세요. 내가 저 멀리 가서 0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O, P, O, Q가 거의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거의 평행선이고, 여기에 이렇게 직각으로 그어봤자, 예, 내가 P이고 Q인데, 호의 길이가 뭐하고 같아집니까? 이 원의 지름하고 같아지는 2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은 2입니다. 예,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논술이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고등학교 방식의 서술은 해줘야만 됩니다.